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김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유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GBCC 때 준비할 때 학술위원회 간사로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1월 달에 코로나가 아웃브레이킹 되면서 GBCC 2020이 취소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GBCC10을 새로 준비하는 과정,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혹은 하이브리드 할지 같이 고민하던 과정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준비할 때는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하이브리드로 제가 할 때 저희 나름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들고 많은 해외 연자 선생님들이 해외에 있는 그 우수의 학회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정말 준비하신 분들의 그 노고가 드러나도록 완벽했던 학회였던 것 같아요. 실제 연자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오프라인에 비교해서도 훨씬 가까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학회의 꽃은 사실 커피 브레이크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 여러 다른 병원 선생님들과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의 연구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네. 온라인으로만 참여한 학회원들은 사실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해서 그게 가장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제일 아쉬웠고 사실 학회라는 것이 발표만 하고 서로 강의만 들으려면은 굳이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는 그렇죠. 없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그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서로 디스커션하고 또 앞으로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다 혹은 나빴던 것 같다 부분을 서로 디스커션 하는 게 사실 또 더욱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사태가 끝나서 네. 오프라인으로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초록은 KROG 1909 연구의 더미런 스터디입니다. KROG는 대한방사선 종양학회 내에 있는 임상연구회인데요. KROG 1909는 2019년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박원 교수님과 제가 공동으로 PI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KROG 1909의 그 주제는 클리니컬리 N1이었다가 선행항암 치료 후에 YPN0가 된 유방암 환자에서 림프절 영역 방사선 치료의 생략이 리저널 리커런스 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림프절 영역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에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 비해 림프 부종 발생이 2배가량 많습니다. 따라서 림프절 영역 방사선 치료를 생략할 수 있는 그룹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환자의 부작용도 줄이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총 844명을 모집할 예정이고 5년 등재, 5년 팔로우업으로 총 10년을 예상하는 연구입니다. KROG 1909 연구 개시 모임을 했을 때 각 병원별로 방사선 치료 범위 및 기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런을 통해서 기관별 선량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계획하였고 이러한 더미런이라는 것은 익명화된 환자 CT 이미지에 가상의 방사선 치료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 연구 기관 선생님들께 체형이 다른 두 명의 환자의 익명화된 CT 이미지를 보내드리고 각 기관의 진료 방침대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데이터들을 중앙기관인 저희 기관에서 모아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기관별로 방사선 선량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똑같이 림프절 영역을 치료했다고 한 경우라도 기관별로는 실제 환자에게 들어간 방사선 치료 범위나 선량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림프절 영역 재발률이나 부작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저희 공동 연구자들은 KROG
연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의 실제 방사선 치료 계획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로봇 내시경 최소침습 유방 수술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다기관 후향적 연구입니다. 2016년 말 17년 초에 한국에서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 그 기간 한 2년 2017년,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자료들을 국내의 8개 기관, 11명의 브레스트 서전, 그리고 9명의 플라스틱 서전 선생님들이 소중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연구에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로봇을 이용한 유방 전절제술이 피저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짧은 러닝 커브를 보이고 한 10케이스 넘어가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러닝 커브를 보였고 그 다음에 총 한 10% 정도의 니플 네크로시스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니플을 익시전 해야 되는 정도의 니플 네크로시스는 단 한 케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70몇 명의 환자분들에서 82건의 로봇 어시스트 니플 스페링 마스텍토미를 시행을 하였고 이것은 저희 연구에서 다기관에서 발표한 이제 최초의 자료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두 번째로 많은 케이스를 보였고 이렇게 다기관에서 발표했던 자료는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회를 만들게 해주신 임철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연구회를 준비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학회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형적 코호트 연구가 다기관에서 저희 연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총 2,000 케이스 정도를 모으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400 케이스 정도 벌써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서울대병원과 이제 서울아산병원도 참여를 하고 지금 연구를 지금 함께 확대를 할 예정에 있고요. 많은 기관들의 참여와 관심을 해서 이런 연구들이 좀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금 그 발표해 주신 초록 내용 사실 저는 당시에는 못 들었는데요. 진행하시고 있는 연구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고 연구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 GBC에서 발표하실 이야기 있으신 거죠? 네. 10년 후에 GBC에서 처음 초록상을 받았던 연구가 잘 진행돼서 더 큰 성과를 GBCC에서 발표할 수 있으면 정말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아까 말씀하시는 연구의 환자분들이 저 외래로 오면 제가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의뢰드려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뭔가 답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할 때나 훨씬 더 제가 환자분들 잘 설명을 하고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거의 처음 그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 수술 상처 이런 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데 물론 암의 완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흉터 최소화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행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만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온콜로직 아웃컴이 좋은지도 이제 당연히 암 환자분들이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상처가 원래는 그 니플 스페링 마스텍토미 자체도 사실 좋은 수술이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술도 아주 좋은 수술인데 이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내고 유두에서 상처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니플 네크로시스도 좀 더 적어진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연구들이 사실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초기에 이런 테크닉을 이게 지금 저희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에서 이런 결과들도 저희 학회에 보고를 하고 전향적으로 코호트 연구도 하고 올해도 6월 달에 서울성구병원에서 이제 기회를 줘서 저희 연구에서 함께 저희 카데바 오프샵 또 시행을 했는데 시행 당시에 다수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 유방암회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그런 카데바 워크샵을 하실 선생님들을 모집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 2주일 만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중간에 끊고 그중에서도 또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선생님도 많고 또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아주 많고요.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정착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한 에비던스, 교육,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GBCC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더미런 스터디의 분석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선생님이 국립암센터의 김학수, 김명수 의학물리학자 선생님들이시고요. 또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국립암센터에 계시다가 현재 삼성서울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박보람 통계박사님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세 분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제 KROG1909에 처음부터 참여해주셨던 삼성서울병원, 화순정남대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갑천길의병원,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암센터 공동연구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드렸을 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흔쾌히 저와 공동 PI를 맡아주신 삼성서울병원의 박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저도 연구에서 이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발표를 하게 됐지만 많은 케이스와 저에게 이제 로봇 수술을 가르쳐주신 신촌 세브란스의 박경석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기관에서 그리고 11명의 브레스 서전 선생님들이 소중한 자료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저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취합하는 과정만 제가 하고 분석을 했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저보다 먼저 1, 2년 먼저 이제 로봇 수술을 한국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을 당시에 아주 파이어니어하게 수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 연구 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콜이 오면 바로 달려가서 책상 정리 다 하고 이제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콜이 오면 다시 책상 정리를 해야 돼요. 다양한 연구들이 학회에 발표를 할 수 있게 좋은 상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있더라고요. 상금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길을 찾아서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또 GBCC에서 발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